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 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최순실 이용해 스포츠 사업 이권 모의 여의치 않자 녹음 내밀며 터뜨린다. 현재 2000개 녹음 파일 검증 신청 기각. 2017년 1월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폭탄 발언 이후 침체된 대리인단의 분위기가 잠깐 다시 활기를 띈 적이 있다. 1월 말 정장현 변호사가 내 방으로 들어와 흥분하며 말했다. 채변, 이것 좀 봐. 녹음 파일이 2000개가 넘어 대박이야. 이거 확보해서 보면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 수 있겠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분 조서를 보여주었다. 수사 보고서에는 김수현으로부터 압수한 PC에서 다수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검사가 그 파일을 들려주며 신문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 속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이른바 고영태 기획 녹음 파일이다. 궁금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압수해서 신문에 활용하기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도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다. 분명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부 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31일 헌법재판소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검찰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29개에 불과했다. 검찰은 자기네한테 유리한 일부 녹음 파일만 녹취록으로 만들고 나머지 파일들은 따로 녹취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월 8일 녹음 파일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채택하여 정장현 변호사와 내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녹음 파일을 복사해 왔다.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나서도 첩첩산중이었다. 다른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2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일일이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인력도 충분치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대리인단 전원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한 뒤 재량껏 분석해 오도록 했다. 분석이 되는 대로 증거로 계속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최후 변론을 하는 당일에도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황성욱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파일을 분석하고 녹취서까지 일일이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영태 등이 최서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문체부 사업 등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사전에 모의한 내용,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을 내쫓고 재단을 장악하기로 모의한 내용,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주식회사 예상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내용, 고영태가 최서원을 이용해 재단 등을 이용한 사업 계획을 관철하여 하였으나 번번이 최서원에 의해 거절당한 내용, 현직 검사를 매수해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내용, 대통령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죽이고 다른 쪽하고 이야기하자는 내용,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며 국정농단, 게이트를 기획한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이미 2016년 11월경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녹음 파일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아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검찰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최서원도 녹음 파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1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고영태 등이 2014년도부터 의상실 CCTV를 찍을 때부터 작당해서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다. 걔네들이 나중에 전부 저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이게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어서 완전히 제가 괴물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고 제가 재산이 몇 조가 있는 등 이야기가 있다. 최서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다. 고영태 녹음 파일과 앞뒤가 완전히 들어맞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은 달라져야 했다. 탄핵 사태의 발단은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등에 의해 기획된 게이트였던 것이다. 이것이 박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이었다. 녹음 파일 내용에 따르면 고영태 등은 최서원을 이용하여 한탕을 칠 계획이었으나 최서원이 생각보다 힘도 없고 자신들보다 차은택 감독이나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을 더 챙겨주고 있다. 고 판단한다. 그들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별도 법인을 통해 재단 용역을 수주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기로 방향을 튼다.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컴퓨터와 CCTV 영상을 협방용으로 준비하고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한다. 이런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특검은 고영태 녹음 파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고영태 등을 최종 기소자 명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17년 2월 16일 고영태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월 20일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는 방법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검증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은 사태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 헌법재판소는 녹음 파일이 탄핵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고영태 녹음 파일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등 탄핵사건의 핵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을 묵살했다. 검증으로 인해 정해진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정해진 일정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고영태 등 형사에만 가고 헌재는 회피, 3월 13일까지만 버텨라, 힌트 준 샘 부동의한 조서도 신문 없이 증거 채택. 고영태 녹음 파일의 핵심 인물 고영태는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여러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이었다. 당시 고영태는 형사 재판에만 출석하면서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은 피하고 있었다. 그가 특검팀과 긴밀히 접촉하며 전화 또는 외부 만남을 통해 수사에 협조해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어서 그의 증언 없이 탄핵 심판 절차를 종결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준비기일부터 고영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고영태는 수차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구인장 발부도 여의치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17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 고영태에 대한 조우송달 신청을 했다. 조우송달은 증인을 직접 만나 증인 소환장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고영태는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서원, 안종범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므로 그곳에서 증인 소환장을 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였다. 조우송달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다. 그만큼 대리인단은 고영태를 신문하기를 원했다.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 보면 고영태는 대통령 측의 우호적인 증인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증인이었다. 성격이 아주 치밀한 편은 아니어서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으리라 내심 기대도 했다. 여기저기 관여한 부분이 많아서 물어보고 확인할 내용도 가장 많은 증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에 담당 직원을 보내 고영태에게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고영태는 수령을 거부했다. 별도로 연락하겠다고만 하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제9차 변론기일인 2월 9일 고영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동시에 고영태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정미 재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에게 고영태의 소재에 대해 물었고 노승일은 고영태의 소재를 알고 있다. 고영태와 계속 연락한다. 어제는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17년 2월 18일 고영태를 증인으로 재신청했지만 이정미 재판장은 2월 20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고영태 증인은 저희가 이미 3회나 증인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소재 탐지 촉탁도 했지만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송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 채택 결정을 한번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고영태 씨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 신문권 보장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고영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수현 녹취록을 다 봤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입증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을 들어봤는데 그걸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피청구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영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정미 재판장은 이미 한 차례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는 증인 재신청 기각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고영태가 출석을 거부한 데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한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증인으로 나오기 싫은 사람은 이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다. 고영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주요 증인들이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증언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 심리를 2월 말에 종료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두 차례만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면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정미 재판장은 고영태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불허하였으니 반대 신문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부당했다.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해당 조서를 읽고 심증을 형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정미 재판장은 피청구인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수현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봤고 그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불과 몇 분 뒤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2천여 개의 고영태 녹음 파일 전부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녹음 파일 내용을 다 들어놓고서 막상 파일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이었다. 증인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고영태만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는 불출석을 이유로 2월 14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하고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체부 정책보좌관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2월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2월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만이라도 재차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증인 신청서를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이마저 기각된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찰 수사 기록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으나 증인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한술 더 떠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한 조서나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대 신문권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이 반박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이러한 조서들을 채택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소추 사유가 간단하고 사실 인정 여부에 다툼이 없었다. 반면 이번 사안은 소추 사유 전반의 사실들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공정성보다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이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 절차를 돌이켜보면 국회는 제대로 된 사실조사 없이 언론 보도에 기초하여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도 사실 확인보다는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절차를 급하게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위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회피했고 헌법 수호 의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기대어 대통령을 파면했다. 결국 결정문 내용과 달리 이번 탄핵 심판 절차가 정치적 심판 절차처럼 운영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